사장님, 정원의 나무를 봤습니다.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1000년 넘게 잘 죽어있던 나무가 왜 갑자기 살아난 겁니까? 마구할멈이 날 보내줄 자가 온다 그랬어. 그게 왔나 보지. 그게 구찬성 지배인입니까? 그래. 그럼 구지배는 뭐라고 합니까? 잘 돌보겠대. 잎이 난 김에 꽃도 피워보시겠대. 꽃이시면 나도 가겠지.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각자 갈 길 가는 거지. 다 포기하고 버스 타고 저승 가든가, 아님 나가서 원기로 떠돌다 가루가 되든가. 알아서들 해. 저희 아직도 델루나에 있어야 됩니다. 사장님도 가시면 안 됩니다. 구지배인을 내보냅시다. 어차피 3순위였고 준비된 4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4순위가 있었네. 걔 그거 몸도 내가 뺏어준 거라 약점도 딱 잡았고. 심지어 걔 집도 부자야. 3순위 내보냅시다. 안 나가겠대. 놔준다고 나가라고 해봤는데 싫대. 구찬성은 이미 귀환을 떴어요. 적응도 했고. 누나를 판에서 쫓아내도 귀신이랑 호텔은 보일 거야. 마고신이면 귀환을 닫아줄 수 있을 텐데요. 그 노인네가 해주겠어? 작정하고 보냈는데. 인간 죽일 수는 없고 그냥 두면 버스를 타야 하고. 죽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지금 호텔은 13호실 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13호실 그분. 13호실 손님은 인간의 숨소리도 싫어하죠. 인간이 13호실 손님을 만나면 미칠 겁니다. 3순위 정주를 놓게 만들자는 겁니까? 그래. 정신을 놓고 미쳐 돌아다니면 귀신은 보여도 여긴 못 찾아오겠네. 이승에선 그런 인간들을 알아서 격리시킵니다. 정신병원. 사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구찬성 지금 어딨지? 지배인님, 객실 손님 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어느 객실 손님이십니까? 호텔에 오래 묵고 계시는 13호실 손님입니다. 13호에 이 향을 피워드리고 오게. 예, 그러죠. 까다로운 손님인데 힘들게 해서 미안하네. 저도 이젠 적응이 제법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하네. 내 선비의 고결함을 내다 버린 듯하여 부끄럽구만. 나는 형 같아서 좋았는데. 지금 구지배님이 13호실 손님 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문이 열리면 바로 뛰쳐나가. 가. 손님은 절대 그 문을 열고 나가실 수 없습니다. 귀찮게 깨운 건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가서 편히 쉬시죠. 향 냄새 덕분에 귀기가 벌창을 하셨군요. 그렇게 오랫동안 장롱 안에 처박혀 있었으면서도 아직도 인간을 보면 그렇게 승질이 나나. 다시 나가서 화풀이하고 싶어? 손님이시니까 억지로 처박진 않겠습니다. 조용히 기어들어 가시죠. 구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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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만호 씨? 구천성. 개수작 부리지 마시죠. 우리 구천성이가 얼마나 쫄본데. 아무리 부르셔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천성? 장만호 씨! 방금 미친 속도로 달려나간 거 삼순이었어. 선비님, 한쪽 눈을 감고 봐도 구찬성 지배인은 아니에요. 내 눈에도 그랬어. 머리채를 풀어헤친 영상으로 봐. 13호실 손님이에요.
호텔을 나가셨어. 거사가 어그러졌나 보. 심히 낭패요. 사순이를 대기시켰습니다. 삼순이 제거를 위한 방안을 저희가 다시 여러 방도로 잡았소이다. 먼저 충북 신천군 폐가에 오래된 지방형에게 보내서 감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찰 다니는 사신 눈만 피하면 최소 30년은 보장입니다. 다음은 원념이 강한 원기를 이용하여 급사를 막게 하는 겁니다. 의정부 철교 아래에서 활동하는 노련한 살수요. 가까우니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됐어. 관둬. 구천성 안 나가. 내 옆에 둘 거야. 그냥 뒀다가 나무가 계속 변하면 어쩝니까? 마구신이 작정하고 들여보낸 인간입니다. 쫓아내시지요. 신이 작정까지 했다면 그깟 인간 한 명 내쫓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도 꽃이 피면요. 꽃? 피라지. 알록달록 영롱하게 피어서 내 발로 곱게 삼도천 건너가는 날이 올지. 한번 두고 보자고.